네, 반갑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함께 몸과 마음의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마음원 프로젝트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동행자 이연아입니다. 네. 여가 씨는 이제 대한민국 오셔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네. 대학교도 다니시고, 예. 또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셨죠? 아, 네. 그죠. 예. 굉장히 부지런히 이제 본인의 성장을 시키고 계시는데, 예. 네. 오늘 마음원 프로젝트 함께 해주실 분이 연아 씨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맞아요. 저도 오늘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아, 바로 모셔볼까요? 그럴까요? 예. 하재 심리상담연구소 김경선 네, 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자, 간략히 소개를 네. 좀 부탁드릴게요. 상담심리 전문가 김경선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심리 상담에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뭐꼭 전공이 아니더라도, 그거라서가 네. 아니라, 예, 하재 심리 상담 연구소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데가 동유구 수인동인데요. 네. 거기서 지금 하재 심리 상담 연구소를 하게 된 지는 2014년도부터이고, 예. 그 전에 한 7, 8년 수련받을 때는 프리랜서로 예,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상담 쪽으로 시작한 건 저도 좀 나이 들어서, 네. 연아 씨도 나이 들어서 들어가셨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좀 나이 들어서 상담을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살면서 뭔가 상담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고, 사람에 예. 대한 관심도 생기면서 하게 된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단편적인 질문인데요. 예. 1차원적인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 네. 하재 심리 상담 연구소에서 네. 하재의 뜻이 있을까요? 나 아니지 아닌 게 아니라 말이 잘안 되는데 그거 엄청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좀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저희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도 그러고 이제 슬쩍슬쩍 물어보시는데 하재는 순 우리말이에요. 아. 원래는 이렇게 아래하자 해서 네. 어제 아래하. 그제 내일만 한문인 거 아시나요? 몰랐어요. 오늘 진텐뭐 네. 허 내일이 하재예요. 내일이요? 네. 아, 그렇게 아래 되는 하자로 거예요? 써서. 어머, 가만히 내일이? 있어보자. 어제, 그제, 하재. 어제도 한글이고, 네. 오늘도 한글인데, 내일만 한문이었네요. 그러고 네네. 보니까. 어머머머. 그러면 내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네요. 네. 상담소가 여러 방면이 있잖아요. 노인 상담, 뭐, 네. 아동 상담 다 있는데, 어떤 상담을 담당하고 계시는지. 저는 주로 이제 그 성인, 청소년 심리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정말 자신이 필요해서 위기 상황에서 주로 이제 뭐 이렇게 지인들 소개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청소년들 자해, 우울증, 정말 심리적으로 완전히 위기 상태인 분들이 좀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요즘은 이제 회사에서 EAP를 통해서 연계해주는 심리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연계되는 상담.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감정노동센터라고 서울시에는 있어요.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인데 거기서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관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또한 분야가 노동자들, 활동가들, 그들을 위한 이제 심리 상담을 저희가 이제 뭐 자원봉사할 때도 있고 뭐 그런 어떤 부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어릴 적 말씀을 하셔서 네.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 심리 상담이라는 심리 상담사라는 직업을 인지를 하게 된 것은 TV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뭐 예를 네. 들어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라던가. 그래서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상담하고 계시는 심리 상담사분들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와, 네. 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소장님은 어떤 아이셨는지가 네.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아까
그 어린 시절에 혼자서 뭔가 해야 되는 게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 되돌아보면 저는 되게 수줍고 낯가림이 심한 아이예요. 근데 동네에서 이렇게 골목길 떠올리면서 저희 때는 어렸을 때 이제 제가 보면은 이제 좀 나이가 있으니까 어렸을 때 보면 골목길에서 아닙니다. 지내던 그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목길에서 뭘 했지 떠올려 보면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들려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낯가림이 있어서. 그런데 접근해오는 사람들하고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는 건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는 이렇게 경양식집 가는 거 되게 꿈에 그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언제 갔었냐면 중학교 때 기억에 언니들이, 나이 많은 언니들이 저를 불러다 놓고 경양식집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예, 왜요? 상담? 연애 상담을 저한테 하는 세상에. 거죠. 동생한테? 그러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그게 뭐였나 보면은 비밀보장이 된다는 거. 그 입이 다음에, 그냥 무거우셨구나. 끊임없이 들어준다는 거.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 아, 그때 언니들이 그래서 나를 그렇게 데려갔었구나. 저는 그때부터 그게 저의 특성인지 그때 깃들여진 습관인지 모르겠는데 상담을 하면서도 그런 피드백을 많이 들어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준다. 질문을 많이 주게 되고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찾아갈 수 있는 아마 그때 훈련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저의 어떤 면이 또 그런 것들을 좀 하게 만들지도 않았을까 해서 질문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학습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성격이신데 잘 그게 들어주시고, 일단, 그러면 본인이 쏟아내기만 하면 모를 것을 들어주시다가 가끔 포인트에 가서 딱한 번씩 질문을 질문 던져주고 던져주시면, 그거, 그러네? 하고 스스로를 반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상담도 뭔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쏟아내다 보니까 내 얘기를 내가 정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아니면, 이게 이런 면이 있었네. 다른 관점을 볼수 있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 질문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네. 한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좋은 직업에 도움이 되는 성향인 거죠. 상담사의 역할이 뭔가 답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가이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퍼즐 조각의 비유를 많이 해서 내담자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즐 조각은 퍼즐 맞춰보셨죠? 그 우리가 몇 피스짜리냐에 따라서 그림이 다르죠.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는 피스 조각, 퍼즐의 어떤 조각들이라면 퍼즐 조각을 함께 맞추는 작업이 상담인 것 같아요. 근데 퍼즐 맞추다 보면 늘 언젠가 제일 중요한 게 사라져서 안 보이거든요. 그럴 때그 조각을 건네줄 수 있는 거. 근데 그 조각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담자한테서 나온 거지. 그런 것들을 엮어줄 수 있는 게 상담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연아 씨, 명쾌한 답이십니다. 연아 씨가 그래도 연아 씨도 심리 상담을 공부하셨잖아요. 심리만 했죠. 상담하고 거리가 조금 먼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쏟아내는데 더 발달이 잘 타고난 발달이고, 들어주고 이런 데는 질문을 하는 편이 아니고, 저는 딱 찍어서 아니다, 옳다를 많이 규정 짓는 편이니까, 그러네요. 거리가 좀 있네요.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봤을 때 글을 쓰셨다고요? 제가 원래 글을 제가 뭐잘 쓰고 이런다고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어요. 문학을 꿈꾸는 어린 소녀였던 적은 있지만 제가 글을 쓸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다는 그 시기에 책을 통해서 제가 치유받은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뭐였냐면 저는 이제 조용한 성격인데 아주 시끌벅적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 뭐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 태생이라 사투리를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그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니까 네.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평소 말투인데 비하는 게 아니라 네네. 싸우는 것 같이 오해가 되기도 그러니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너무 아, 힘들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럴 때 되게 소설을 많이 읽었어요. 뭐 인간시장부터 시작. 그 당시에 나왔던 게 이제 막 인간시장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욕도 뭐 태백산맥을 보면서 욕을 배우고, 예, 사투리가 아, 이런 맛이 있구나 이러면서 좀 배웠던 기억들이 있는데, 책을 되게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책도 많이 읽고, 그러니까 어린이 책을 한 15년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나온 어린이 책은 제가 다 읽었던 것 같아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2000년대 초반 뭐 이렇게 지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책에 관련된 글을 쓰기 시작을 한 거죠. 서평도 쓰고 뭐 간단한 평론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재라는 이름을 필명을 필명으로 쓰게 쓰셨고, 된 거거든요. 어느 날 그림책을 보면 아니, 어린이 책 중에 내 짝꿍 채영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영대라는 아이의 뒷모습이 운동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있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제가 그때 본의 아니게 한 일을 다 멈추게 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대의 그 뒷모습이 무언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애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좀 들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어린이 책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 아이들의 심리를 읽어보는 글을 제가 그냥 재미삼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친구는 이런 마음을 하고 싶었겠구나. 아, 이 친구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를 읽어주는 글을 그냥 재미삼아서 그때가 막 인터넷이 시작할 때였거든요. 가가호 이제 집에서 뭔가 인터넷을 할수 있는 시기여서 뭐 혼자서 저는 이제 혼자서 뭔가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인터넷을 배울 겸 한번 내가 블로그라는 걸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글쓴 거를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있던 어린 시절 친구가 책을 해보지 않겠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를 잘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의 이야기를 8시간도 제가 들어준 적이 있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래 그럼 이제는 네가 내 얘기를 좀 들어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연락을 했는데 보니까 출판사 편집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제 글을 보고 너 이거 책으로 내라. 그러면서 이제 첫 책을 내게 됐죠. 우와. 멋진 글을 잘 써서 간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는 글을 잘못 쓴다고 말씀하신 분 중에 정말 그런 분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책을 낸다라는 것은 사실 그게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근데 그렇게 독서를 많이 하시면서 책도 내시고 그러시다가 상담 심리사로 완전히 관심을 딱 갖게 되신 계기가 있어요? 네,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은 독서 교육이었고, 독서 교육을 하다가, 그러니까 뭔가 업이 되는 것들을 포기하고 독서 치료로 이제 전향을 했던 계기가 있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우연치 않게, 보호관찰소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독서 치료에 대해서 강의를 좀 듣고 싶다. 그때 제가 한국일보사에서 독서 치료사 과정을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좀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보호관찰소에 그 소장님이 연락이 오셨는데 시간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그냥 직접 와서 애들 만나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비행청소년들을 많이 만났어요. 비행청소년들에게 책을 가지고 이제 집단도 하고 집단 상담으로 지금 하다 보니 여러 이제 비행 청소년들을 만나게 된 거죠. 쉼터에 있는 친구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너무 긍정적으로 책이라는 게 매개체가 내가 직접 내 얘기를 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내 얘기를 하면서 나를 좀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도 쉼터에 계신 분들이 놀랄 정도로 자기 개방을 이제 하게 되면서 많이 치유적이 됐는데 구조적으로 이게 다시 제 상태로 돌아가는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내 능력으로 안 되네? 아, 이게 환경에 어떤 영향이 주는구나를 그 친구도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도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좌충우돌 할수 있는 경험들이 되지만 쉼터에 있는 친구들은 너무나 많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하다 보니까 내가 괜히 두번 상처 주는 거 아니야? 이 친구들을 좀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쯤에 내가 좀 뭔가 힘을 얻어야겠다. 이거는 좀 공부가 더 필요하고 내가 힘을 갖고 있어야 뭔가 도움을 더 주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상담 공부를 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그게 이제 사람을 이해하는 어떤 깊이도 더 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고 상담 심리사가 되셨는데 그딱그 상담 심리사가 되신 첫 상담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상담이 아마 제가 수련 받을 때였을 수련 텐데, 받으실 때, 처음에 이제 수련 받으면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이 있긴 하지만, 상담을 통해서 저의 어떤 어려움도 보게 되고, 또 그분의 것과 내가 같이 연결되는, 저희가 이제 상담에서는 그 역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저를 오픈하면서 또 서로에게 도움됐던 어떤 내담자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저를 자극해주는 이야기를 하셨던 거고, 저의 자극을 그대로 진솔하게 오픈했을 때 그분이 또 다른 통찰을 할수 있었던 그런 어떤 장면들이 좀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좀 짧게 끝나기는 했지만, 이게 상담에서 어떤 역할들을 서로가 하고 있구나를 좀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사실 처음 맡았던 상담에 대해서 여쭤볼 때, 혹시 긴장은 안 되셨는지, 떨리시지는 않으셨는지, 뭐, 처음이다 보니까, 뭐,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이 부분은 아쉬웠는데, 요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소장님 뭐, 말씀을 들어보면 이미 첫 상담인데, 첫 상담이 아닌, 거의 뭐, 베테랑이신 분의 상담이지 아마 않았나. 사전에 제가 그 전에 한 15년 동안 독서 치료를 그러니까요.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집단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그러니까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첫 상담이라면 독서 치료에서 어떤 실수들이 있냐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다 아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배우면은 그걸 다 적용해서 하게 되고 이제 제가 많이 했던 게 이제 드라마 같은 영상이나 이런 거볼때 캐릭터들을 분석하는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아, 저 사람이 이래서 이런가 보다. 그거를 현장에서 하게 되는 거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뭔가 보이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내담자들은 그게 되게 공격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많은 어떤 부분들을 얘기할 때 제일 미안한 사람들이 그러면 처음에 저를 만났던 아직 어설플 때 저를 만났던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섣부르게 그 사람의 문제를 제가 찔러버린 거니까. 그거는 가시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그걸 보듬어 주지 못했던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되게 많아요. 그런 기억이 있으시다 보니 그 이후로는 정말 보듬어 주시는 부분에 좀 많이 집중을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속도 조절을 속도 한다든지, 조절. 나는 보이지만 저 사람도 보이는지, 그 문제가, 그러니까 퍼즐 조각을 맞출 때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 접근하는. 그러면 이제 덜 찔러지게 되는. 그러니까 필요할 속도 조절. 때는 찔러주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마구잡이로 찔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게 되죠. 사실 이 많은 분들이 마음 치료 이게 정말 보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이 선뜻 상담소를 찾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북한 이탈 주민들 트라우마도 많이 경험하시고 심리적으로 여기 와서도 불안정한 생활 하시는데 자기들이 느끼면서도 그런 부분을 알면서도 이게 쉽게 상담이라는 걸 받을 엄두를 못 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상담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전부터 정신과나 뭐 상담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많잖아요. 있죠. 그래서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맞아요. 아니야? 그리고 지금은 좀 괜찮아졌지만 오래전에는 딱 금을 그었어요. 누군가가 정신과가 아닌 집이 있으면 저 집안하고 어울리면 안 돼. 저 이런 정말로. 식으로 이렇게 딱 금을 긋는 게 맞아요.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여전히 혹시 내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때로는 어떤 게 있냐면, 이거 괜찮은 건데 괜히 나만 이렇게 힘들다고 여기는 게 아닐까?
괜히 뭐 다른 사람들 잘 견디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도 돼? 맞아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네. 되게 심리적으로 아픈 것도 주관적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내 아픔을 좀 살펴볼 수 있으면 네. 다른 사람에 비교하지 않고 그러면 좀 쉽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예. 뭐 요즘은 최근에는 그래도 좀 많이 문턱이 낮아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같은 데 가면 질문을 드려요. 혹시 주변에 친구가 상담이나 정신과를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피드백이 뭐, 너돈 많냐? 너 힘들겠다. 나도 받고 싶은데 이런 정도의 어떤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조금 문턱은 낮아지긴 한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못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힘든 건 알고 가고는 싶은데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시간이 안 해야죠. 예, 맞고 맞아요. 네.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는 이 심리적인 거는 두 번째인 거예요. 먹고 살아야지. 네. 미루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은 뭐 찾아가는 상담 이런 걸 네.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나의 힘든 마음을 그냥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눈다고 생각하고 좀그 가면 더 어떨까 싶기도 해요. 네,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아예 아니야. 그냥 뭐 내가 남들 그냥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냥 참지 뭐 그치. 이렇게 이제 그냥 넘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그죠. 거잖아요. 요렇게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걸 개인이 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기준이 있을까요? 저희가 음식 먹다가 잘못하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정체되죠. 네. 감정도 그래요. 그래서 감정도 소화가 안 되면 정체에 대해서 뭔가 딱 걸리거든요. 그럴 때 많이 드러날 수 있는 지금 자기가 자각하지 못했을 때 드러날 수 있는 게 신체예요. 그래서 신체화 증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몸으로 드러나네.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게 내가 두통이 심하다. 소화가 잘안 된다. 장이 좀 예민하다. 근육통이 생긴다. 이게 다 심리적으로 정체되어 있을 때 드러날 수 있는 심리적인 증상이에요. 또 때로는 주변에서 너 요즘 이렇게 짜증이 늘었어. 우울증으로 갈수 있는 너무 신호이기도 격하게 하거든요. 동의한다, 제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내가 표정이 굳어있다는 얘기를 듣거나 뭔가 신체적으로 증상들이 있거나 이럴 때는 아, 내가 뭔가 마음이 불편하구나 볼수 있는 사인인 것 같아요. 저인 것 같아요. 육아를 정말. 해요? 네? 총각은 왜 그래요? 육아라니요. 총각이라고요. 알아요. 네. 그러니까 장난을 하는 거죠. 예, 저는 뭐 맨날 그러니까. 아니, 연아 씨야말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소장님이랑 말씀 나누다 보니까, 아, 내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게좀 느껴졌거든요. 연아 씨야말로, 좀, 뭐,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인지를 못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묻어둔 걸까요? 거의 묻어둘 때가 사실은 인지는 많고, 하고, 인지는 필요성을. 하죠. 왜냐면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그러니까 부모라는 게 사실은 애 앞에서 거울이 돼야 되는데, 제 옷은 막 여기저기 막 던져 뿌리고 애한테 왜 이랬냐고 소리를 지르고 나면 저도 소리 지르면서 슬금슬금 치우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좀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차분하게 정리가 안된 상황에서는 뭔가 할 거는 많고 뭔가 정리는 안된거 같고 스스로한테 짜증을 내야 되는데 그거에 걸리는 게제 모습보다도 아이의 모습이 먼저 딱 들어오니까 그렇게 화를 쏟는단 말이에요. 근데 또 저희 애기도 만만치 않으니까 말 대답을 거기에 이렇게 딱 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제가 화가 뭐 심리학을 배운 거 상관없이 꾹꾹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느끼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가 있으니까 엄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엄마 이렇게 화를 너무 어이가 없이 어처구니 없이 내니까 아이가 당황스러움을 또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은 살짝 제가 아 이러지 말아야겠다. 뭐가 문제일까? 이런 식으로 살짝 도는데 사실 눈치 못 채고 넘어가는 장면도 많죠. 예. 좀 요런 문제들은 어떻게 좀 아까 거울이라는 표현 예, 쓰셨잖아요. 맞아요. 예. 이 거울이 나를 비춰주는 건데
우리가 외부에서만 비추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좀 비춰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럴 때 나를 좀 한번 이렇게 비춰보는, 아, 내가 지금 왜 슬쩍슬쩍 치우실 때는 벌써 자각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나를 한번 들여다보는, 네. 시선을 좀 나한테 돌리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연아 씨를 먼저 예. 잘 챙기시고, 아, 그 뒤에 예. 예, 거울이 되어주세요. 예. 상담자가 되신 거야. 아니, 저는 그냥 뭐 좋아요. 정리를 했을 때. 예, 예. 정리도 좋아요.